자, 제가 이제 이 계곡물을 건너는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살이 좀 약해지면 좋겠는데 전혀 약해진 힘이가 보이질 않네요. 자, 제가 이렇게 보이죠? 벌써 가에마에도 장화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살이 아주 센데요. 제가 지금 한발 건너고 있는데 여기는 위에 돌을 제가 쌓아놓은 곳입니다. 마침 돌 쌓아놓은 곳은 제가 이 길을 건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도전을 성공했습니다. 계곡 건너기 도전. 정말 어휴. 아무리 제가 강이 크다 해도 이 도랑을 건너는 데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서 안 되는 건 없죠. 제가 별명이 뭡니까? 하마돼지 아니겠습니까? 하마돼지. 건너면 되지.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보면 그렇게 이제 미니엄못에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렇게 오늘 아주 물이 맑은 물이 내려와요. 그죠? 이렇게 중앙수로 쪽으로 물이 맑게 내려오고 중요한 건 이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여기가 이 물줄기가 보시다시피 여기 물이 안 나와요. 이건 제가 저 산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를 맞아서 이렇게 뭐 풍경이 뭐 커다지 크게 뭐 바뀐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의미가 좀 다르죠. 제가 저 센 물결을 끌고 건너왔다는 거. 건너와서 보니까 이 또 코스모스로 이렇게 비춰지는 풍경들이 예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중앙요못에 물이 이렇게 많이 안 내려오는 거. 저 위에서 수로를 제가 바꿔놓으니까 이 중앙으로 내려오던 물줄기들이 전부 다 이제 바로 가게 되었어요. 요 오늘 좀 작업을 또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여기에 작업을 했는데 저 물이 못 빠지네요. 그쪽 오른쪽으로 좀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는 혹시 물이 많이 범람할까 봐서 미리 이거 배관을 좀 열어 놨습니다. 뒤쪽도 제가 이거 조금 배관을 열어 놓은 상태라서 비가 오고 나서 다 꾸준물이 일어나 있죠. 이게 우리 멘탈 충전에서 보면 이렇게 물이 더 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폭포라고 말씀드렸던 이 물줄기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참 아름답네요. 이제 이 물줄기에요. 이 물줄기를 제가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물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묻어놓은 지금 그 농장으로 들어가는 그 파이프로 들어가는 물이 그 유입구가 뭐 유실됐든지 어찌됐든지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다소 위험성은 있었지만 이 계곡물을 제가 건너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다소 좀 무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또 서서히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도 참 좋습니다. 휴일날 이렇게 자연 속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소 모험적인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또 농막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할 수 있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건너왔는데 집사람은 건너오지 못하고 저쪽에 저 자세히 보시면 저 우산 쓰고 저 차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웬만한 용기로 가지고는 건너겠다는 그런 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 도랑 계곡을 건너는 도전을 저는 성공했고 이제 집사람이 할 차례입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죠.